2019 고1 모의고사 11월 43번, 45번. 이거는 보통 선생님이 이거 안 만드는데, 이게 요번에 너희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,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?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찝찝해서 선생님이 그냥 만듭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이걸 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이거잖아. 뭐 순서, 그 다음에 지칭, 그 다음에 내용 일치, 뭐 이건데, 또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그런 식이야. 그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, 일단 지칭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같이 공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자. 오래전에 한 작은 마을에 농부가 이웃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웃은 was a hunter, 사냥꾼이었습니다. 자, 그 사냥꾼은 사냥꾼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? 이제 사냥개가 있겠지? 몇 마리의 사납고, 그리고 poorly trained, 아주 훈련을 잘 받지 못한, 형편없이 훈련을 받은 사냥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 말을 잘안 들었나 봐.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지멋대로겠지? 그래서 그들은 jump the fence, 펜스를 종종 뛰어넘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야? 이거 사냥개야. 알겠지? 좀 지칭에 있어서 집중을 하자고 했다. 자, 종종 뛰어넘었고 그 농부의 양들을 쫓았습니다. 그리고 그 농부는 요청했습니다. 고정식이다. 그의 이웃이 바로 사냥꾼이지? To keep his dogs in check. 그 개들을 좀 억제시켜 줄 것을, 개들을 좀 막아줄 것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. 그러나 그의 말은 fell on deaf ears. 자, 여기에 deaf ear 하면 원래 귀머거리의 귀잖아. 그러니까 귀머거리기에 그의 말이 떨어졌다 이러니까 전혀 듣지도 않았다 이 뜻이야. 그의 말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았다. 그러니까 완전 개무시당했다 이 뜻이다. 그래서 어느 날, 어떤 날, 개들이 그 펜스를 뛰어넘었던 어느 날, 그들은, 여기서 또 그들은 누구니? 바로 그 개들이지. 개들이 몇몇 양들을 공격했고, 그리고 심하게 부상을 입혔습니다. 개들이 그렇게 했대. 자,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? 그 다음에 이제 D로 가야 돼, D. 바로 그냥 순서대로 할게. 그 농부가 had enough. 자, had enough 하면 뭐 충분히 가져왔다 이 얘기가 충분히 참아왔다 이 뜻이야. 이 시점까지 충분히 참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 이전에 계속 참아왔으니까 이렇게 had PP 과거 완료로 쓴 거다. 자, 그리고 그는 he went to the nearest city 가까운 도시로 갔습니다. 그 재판관과 상담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한 거지. 뭐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아이제 이거 고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자문을 구하러 간 거야. 그래서 after listening carefully, 주의 깊게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여기서 그는 당연히 그 농부다.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그 재판관이 말했습니다. I could punish the hunter. 나는 그 사냥꾼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instruct, 오형식이지. 지시할 수 있습니다. 그가 누구야? 그 사냥꾼이 그의 개들을 줄에 매달아 두도록 또는 그들을 가두도록 그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You would lose a friend. 당신은 친구를 잃을 것이고, 그리고 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하면, 쉽게 얘기해가지고, 뭐 이런 식으로 명령했다. 이거는 뭐 고소 걸었다. 이거겠지. 요즘 시대로 따지면. 이 고소를 걸었는데 뭐 친구가 되겠니? 그러니까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 거고, 적을 얻게 될 거다. 이랬지. 그래서, which would you rather have? 당신은, would rather, 조동사다. 당신은 차라리 어느 쪽을 이웃으로 가지고 싶나요? 친구 또는 적, 어느 쪽인가요? 그랬더니 그 농부는 replied, 대답했습니다. 그가 친구를 선호한다고. 아,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그러면 친구를 갖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자, 그랬더니 이제 alright, 좋습니다. 지금 재판관이 하는 말이야. I'll offer you a solution. 사형식이지.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해결책이 keeps your lambs safe. 당신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. 자, 이거는 오용식이지? keep.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호라서 보호자리 형용사인 거다. 그리고 그 해결책이 will also turn your neighbor, 당신의 이웃을 좋은 친구로 바꿔줄 것입니다. 자, 이웃은 그 사냥꾼 얘기하는 거야. 자, 그래서 having heard the judge's solution, 그 재판관의 해결책을 들은 이후 그 농부는 동의했습니다. 아,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지. 그래서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, 부사절. 그 농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그 재판관의 제안을 to the test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관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는 거지.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는 그 농부야 농부. 그러니까 이거 지칭이 다른 거였을 때 답은 바로 이거였겠지. 그 농부는 가장 귀여운 양들 중에 세 마리를 선택했습니다.
그의 농장으로부터. 그리고 나서 그는 present them, 그것들을 그의 이웃의 세 명의 작은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뱀은 누구니? 바로 가장 귀여운 양들이겠지. 그 아이들은 아주 기뻐서 받아들였고, 그리고 began to play with them, 그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이 누구야? 바로 그 귀여운 양들, 그렇지? 자, to protect his son's newly acquired playmates, 그의 아들의 새롭게 얻어진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, 이 친구가 누구야? 바로 양이야, 양. 알겠지? 그 사냥꾼은 built a strong dog house, 강한 계집을 지었습니다. 그의 개들을 위해서. 그리고 그 개들은 결코 그 농부의 양들을 다시 괴롭히지 못했습니다. Out of gratitude, out of는 뭐 전치사 from이다. 그러니까 감사로부터 뭐에 대한? 그 농부의 관대함, 그의 아이들을 향한, 그 여기서 그는 당연히 사냥꾼이지, 사냥꾼의 아이들을 향한 그 농부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로부터 그 사냥꾼은 종종 초대했습니다. 그 농부를 그 연애를 위해, 그러니까 어떤 파티를 위해서, 그러니까 파티에 그 농부를 초대를 한 거야. 그래서 인턴, 그 보답으로 그 농부는 그에게 양고기와 치즈를 제공했습니다. 어떤 양고기 치즈? 그가 만들었던, 바로 농부가 만들었던 양고기와 치즈를 또 제공을 한 거야. 그 농부는 빠르게 그 강한 우정을 발달시켰다. 이 얘기는 강한 우정을 키웠습니다. 누구랑? 그와, 바로 사냥꾼과.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. 아, 별로 그렇게 어려운 친구가 아니었는데 아마 이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했나 봐. 아마 그래서 이걸 선택한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 만일 시험으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는 이제 지침,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내용 일치, 그쪽으로 해서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. 이미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또 순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